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인생 2막을 맞은 시니어 사진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 활력 넘치는 현장을 김수환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현장을 찾아 한 컷, 의미 있는 대상을 집중해서 한 컷. 아마추어 시니어 사진 동호인들이지만 프로 사진작가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평생 교육원 사진 강좌에서 만난 동호인들은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열성적으로 사진 영상에 몰입합니다. 평생 교육원을 나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지식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제2의 인생에 하나의 취미가 아닌 그야말로 준 상업적인 그런 역할도 할수 있는 우리 시니어 그룹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감성사진 촬영법이란 강좌는 이론과 실기 과정이 있는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소프트 효과 촬영법으로 먼저 충분한 이론부터 익힙니다. 그리고 무반사 유리판을 이용한 촬영법과 한지를 이용한 소프트 효과 촬영, 또 반투명 종이를 이용한 촬영법을 실시한 후 촬영한 영상은 포토샵에서 색보정 등 수정 작업을 합니다. 사진이란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좀 소홀했던 건강도 찾을 수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를 서비스,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료하게 보낼 수 있는 노후를 사진 영상 창조의 기쁨과 함께 하며 즐기고 있는 이들 동호인들은 활력이 넘치는데, 특히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사진 강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진을 취미로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체력을 부분적으로나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사진을 통해서 멋진 장면도 많이 만나고, 동시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들 동호인들은 15주 교육을 마치는 오는 5월 초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그동안 촬영한 영상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대전에는 여러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대전시민대학, 그리고 지역문화원 등에서 많은 사진 강좌를 열고 있는데 항상 지원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과 창조라는 두 가지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시청자 기자 김수환이었습니다.